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의는 21대 국회 종료로 22대 국회에게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인 사는 부산행은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사는 부산 이전의 당위성은 지방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부산 이전을 위한 산는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거대 야당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산은회장에 취임한 강석훈 회장은 국정과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부산행을 추진 중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도 부산 이전을 주장하는 의원은 많겠지만,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에나 본격적으로 부산 이전을 추진할 거란 시각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